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어본 것처럼 이 마지막 부분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또한 곳에 머무는 목회를 하고 이러는 동안에 그 물질적 후원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주로 이렇게 여기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헌금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11조 헌금이라든가 감사헌금, 주일헌금, 교회 사랑헌금, 여러분 방과후헌금 여러 가지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예물들이 주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이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사역을 하고 또 데살로니가 가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선교를 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역하고 바로 그 다음에 한 100마일 정도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거기가 사역을 할 동안도 두 번이나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보냈다. 그 얘기를 여기에 이 15절,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 전에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물질적으로 후원한 것은 자기의 목회와 선교 사역에 그들이 함께 동참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참한 것이라. 14절, 15절, 16절 우리가 지금 읽었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거기서도 또 죽을 뻔했어요. 매도 맞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복음 전하다 생명의 위협도 수없이 많이 남기고 굶고 굶주리고 강도도 만나고 이런 잠도 자지 못하고 매도 맞고 이런 고난을 수탁 엄청나게 많이 겪었죠.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래요. 내이 고난에 너희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은 참여한 적이 없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냥 빌립보 교회에 있었지 바울이 선교하면서 계속 당했던 고난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여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15절 16절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헌금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사역에 대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거 헌금, 뭐 선교 헌금이든지 하지 헌금이죠. 그게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회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선교사님께 보내주면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고 이런 일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헌금을 드리고 물질로 그것을 여러분이 후원했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고난에 동참했다고 여겨준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고난에 동참했다. 여러분이 선교헌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보지 않았으면 아프리카냐 아마존 뭐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페루 중국 뭐 저. 티벳 공원 앞에 몽골 초이 발산 지역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거기서 막 진짜 열심히 선교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예?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선교헌금으로 동참했다면은 여러분도 그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 헌금의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져서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이것으로 선교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이런 모든 목회 활동에 쓰여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드려진 헌금이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후원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그 목회 활동에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동참한 거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헌금을 함으로써 같이 참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데 열심히 여러분들이 후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거예요. 선교, 목회 열심히 여러분 물질로 후원하고 돕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요 없죠, 참 여기.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새벽에는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재밌게,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들을 뭐 영접을 하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바로 그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소자 이름으로 그 소자, 작은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들을 돕고 그런 것도 잘하는 사람이죠. 그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어서 어디다 써야 되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이 그냥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써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검소하게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 사역하는데 또 주의 종들의 복음 사역을 후원하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2016년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복 이제 오늘 밤에 내가 설교를 하는데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때 그 복이 뭐냐? 그 대해서 이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 너무 경건해갖고 복을 저 천국에 가는 것만 복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너무 세속화돼서 돈 많이 버는 것만 복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복에 대한 포괄적인 가르침이 신학적인 가르침이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너무 가난해도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원래 그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 없는 상태거든요. 내가 아파도 그게 고난을 줘요. 그래서 건강하고 또 어느 정도의 그 우리 살아갈 돈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이런 게다 복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아굴의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날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말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자가 돼또 그게 또 어떻게 돼요?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내가 너무 가난해도 내가 또 그것 때문에 도둑질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쫙 섬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돈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2016년에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렇게 좀 여러분 이 돈을 벌더라도 항상 목적이 있게 보셔야 돼요. 목적이 있게. 주님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서 2016년에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영육간에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물질로 후원한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아주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은행 계좌가 풍성하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의미가 싹 이렇게 안 들어오는데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걸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경제활동, 상업활동을, 이 비즈니스 활동을 비유적으로, 이 카르포스 여기 열매라는 말이라든가, 이런 말이 비유적인 말인데, 하늘은행의 은행 계좌에 예금이 증가, 이자가 늘어나가지고 예금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직역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우리가. 선교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수입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10의 1조를 먼저 떼놓고 내가 감사헌금 하고 뭐 하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려지는 게 어떻게 아까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죠. 못 드려요. 아까워져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좀 아쉬운 거는 감사헌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무 미약해. 솔직히 말하면 너무 감사를 하지 않아요. 감사가 거의 없어. 너무 약해요. 나는 감사가 막 차고 넘치는데 제일 헌금이
이것은 그 믿음의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이 주님 앞에 드릴 때 아까우니까 이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뭐 하면은 헌금을 드리고,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은 그게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하늘의 은행 계좌에 예금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잘안 나타나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 이 열매라는 게 이제 그 비유적인 말입니다. 이 상업 활동에. 그 열매가 넘치도록 내가 원한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 저축을 하면 은행 계좌가 늘어나잖아요. 이자도 붙어서 자꾸 늘어나듯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행에, 천국의 은행에 예금을 하고 그 예금액이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바로 그런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서너 차례 헌금 보내준 것을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두어 번 보냈고 또 지금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또 보내줬잖아요. 로마에 있을 때도. 이걸 얘기해요. 자, 그것을 칭찬하는데, 칭찬하는 이유가 17절 뭐라 그랬어요?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여기 선물이라는 게 그들이 보낸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칭찬해 줘 가지고 너희들로부터 더 많은 후원을 받으려고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헌금을 보내준 걸 감사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또 보내준 걸 감사하게 받으면서 야 너희가 참잘 보냈다 이거 예?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 칭찬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 더 많은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헌금을 받으려고 후원금을 받으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칭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자기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비밀을 배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풍부한 가운데 두셨을 때도 있고,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죠? 때로는 나를 아주 비난한, 가난한 가운데 두셨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이미. 아주 중요한 비밀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비결을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돈 갖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때로는 나를 가난하게 하셨을 때도 있고 부하게 하셨을 때도 있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중요한 걸 배워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무엇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원으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한국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만큼 더 많이 왜곡된 게 없어요. 이 말씀이.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해가지고 빈센트 같은 사람 막 그냥 나는 할수 있다 막할수 있다 막 이런 것도 할수 있다 그러고 막 이런 이상한 심리적인 그런 쪽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 비밀을 난 터득했기 때문에 너희가 돈을 보내주지 않아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래요. 부족하지 않아. 이거 없어도 돼. 또 보내줬기 때문에 그건 감사해요. 또 다른 일도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더 얻으려고 너희한테 더 얻으려고 후원금 더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칭찬하고 있어요? 그걸 더 하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왜? 헌금을 더 하도록.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더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걸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그들이 보내는 선물. 그 선물, 헌금에 내가 이렇게 목적을 두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보내는 그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을 목적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드려지는 것이 결국 너희에게 유익되어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행 계좌에 이 예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 하나도 버리고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유익된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냥 써버리면, 그냥 이 땅에 없어지는 거지, 뭐. 잠깐 있다 갈거 아닙니까? 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쳐다보니까 뭐, 50대 중반이 이제, 하루만 있으면 50대 중반으로 들어가더라고요. 50대 중반. 좀 느낌이 다릅니다. 50대 중반 들어가는데, 이제, 아, 그살 날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소위 영원하지 않은 곳에 쌓아. 여기다 모으고 늘리고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이 많이 생기고 농사가 잘 되니까
이걸 나눠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안 하고, 창고를 줄 생각을 한다고, 크게. 창고를 늘려야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마귀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땅에 쌓아둬요, 우리는. 그리고 그걸 많이 쌓아둔 것을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쌓아둔 게 축복받은 게 아니라 많이 주신 것까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쌓아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늘 은행에 쌓아두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몰래 쓰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업에 쓰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도 그 자체로 주심을 축복이라고 볼수 있지만 그걸 받았을 때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를 늘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물질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이 땅에서 쓰지 않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도록 거룩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많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가졌느냐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어디다 쓰고 있느냐까지가 포함돼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지, 많이는 가졌는데, 이 땅에다만, 창고만 늘리고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은행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궁금합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축구장은 있을까? 뭐, 이런, 백화점은 있을까? 어떤 신학자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봅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좋은 샬롬의 상태라는 게 있지. 어쨌든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가는 그곳인데, 뭐가 있을까? 굉장히 생각하면 궁금한데, 아무런 단서는 없어요. 너무 좋은 곳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샬롬의 상태, 고통이 없는 상태라는 건 추상적인 얘기로 가르쳐줬지. 구체적으로 뭐는 없습니다. 근데, 은행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도, 뭔가 이렇게, 은행은 아니겠지만, 그 이미지로 얘기할 때는 뭔가 그죠? 어느 정도 무슨 비슷한 연관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급 이론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격려하고 칭찬하고 더 많이 그렇게 쓰라 그러죠.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예? 지금 극심한 가난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너희의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헌금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두 번이나 헌금을 하고 또 지금 에버로 디도를 통해서 또 갖고 왔어요. 그걸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도 너희한테 뭐 후원금 몇번더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낭비하고 버려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은행에 지금 너희가 차곡차곡 지금 쌓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살다 부자 없으면 뭐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하늘 창고가 부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 헌금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로 자신의 복음 사역을 도운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이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선교할 때에, 아, 저분이 선교 활동하고 다니는데 잠도 자야 되면 뭐, 그죠? 숙소도 있어야 되고, 밥 먹을 돈도 있어야 되고, 옷도 갈아입는 옷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뭘준 거예요? 돈을 걷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참여한 게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도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가서 사형을 받겠죠. 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해. 뭐 정말 부자라 그러는 걸까요? 아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가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다 해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사는 거지. 이까지 그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했다. 하나님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데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또 지금 받았다. 그 말이니까 영수증도 되는 거죠. 에바브로 디도가 배달 사고 안 냈다는 영수증도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 그 당시에는 뭐 은행으로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에바브로 디도가 가져가서 이거 배달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죠? 정치판에 보면 배달 사고 많이 나잖아요. 뭐 사무 그 비서한테 뭐 1억 원 줬는데 이 비서가 보통 어떡합니까? 한 2천만 원 떼먹고 8천만 원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죠. 배달 사고가. 거기에 대한 영수증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에바브로 디도에게 받았다. 우리도 주보에다 여러 헌금 내면 이제 이름 쓰는 것이 어떤 사람 옛날에 오해를 해가지고 헌금 내기 하려고 쓰는 줄 알아요. 그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그래야 여러분이 낸 헌금이 분실되지 않고 교회 재정으로 바로 들어갔음을 영수해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거기 냈는데 없으면 누가 이게 분실된 거야. 돈이,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영수증. 여기 영수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므로 나는 더 풍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그래. 바울을 줬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목회자를 후원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목회자에게 준 것이지만은,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 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재물이 뭡니까? 향기로운 재물. 최고의 재물.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런 이 복음사역에 여러 가지 목회자를 후원하는데 여러분이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줬지만 인간 목회자에게 후원했지만은 여러분 누구를 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이렇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 제일 기쁜 향기로운 제물, 최고의 가치의 제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죠. 목회자로서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많이 선교를 후원하고 자기를 후원하지만 자기가 알아요. 그 사람 너무 가난하다는 걸 알아. 가난하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1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가난한 성도들이 모아서 보내준 헌금을 데살로니가에서도 두번 받았는데 로마에 와 있는데 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그 거리도 굉장히 먼데 그 친구를 보내가지고 그 손에 또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온 것을 보면서 그 마음으로 고마우면서도 또 그게 하나님 천국 잔치 은행에 계속 그들이 이 부유해지고 있는 은행 계좌에 그 창고 이 잔고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거죠.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만 이거 사실 설교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1인칭 소유격으로 나의 소유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건 이제까지 자기가 경험해왔던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주셔서 가난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모든 일체의 비밀을 배우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항상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굉장히 그 감정이입이 된 말이죠. 나를 이렇게 후원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기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하죠. 감사하면서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내 목회와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할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드렸으므로 앞으로 너희 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오늘 이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기도를 하죠. 2016년도에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고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여러분 2016년에는 좀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신 것 또 마음에 이렇게 품고 계신 마음의 소원이라든가 하시는 사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바울처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들로 주님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